걸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 씨의 SBS 드라마 다섯 손가락 가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함은정 씨 측과 또 드라마 제작사 측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함은정 씨의 드라마 하차 논란, 이번 사태의 발단은 어떤 게 있었죠? 예, 당초 함은정 씨는 드라마 다섯 손가락에 캐스팅돼서 촬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TRI 멤버 화영의 하차를 은정의 하차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TRI 멤버들이 여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 다섯 손가락의 제작사가 함은정의 하차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초 제작사는 다진 하차를 권했다고 하는데요. 함은정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제작진이 하차를 공식화하면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죠. 예, 새로운 소식 좀 전해졌습니다. 함은정 씨를 두고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예, 맞습니다. 함은정의 복귀와 연출자의 하차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은정의 하차와 관련해 SBS와 제작사의 이면 합의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예. 한연노는 제작사가 21일 은정 측의 출연료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과 함께 티아라 사태로 빚어진 제작 지원사와 협찬사의 모든 손해와 제작 지원 반환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추가 변경 합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은정이 출연하면서 PPL을 받기 어려웠다는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은정에게 방송 중 자신들이 추천한 협찬 물품을 들고 촬영하도록 요청했으나 은정이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면 계약서나 또 간접 광고, 협찬 논란, 네네.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서 제작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제작사 측은 지난 28일 SBS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예. 제작사는 은정의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조용히 있는 게 은정을 향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며 제작사는 이미 10억 원대 손해를 입었지만 이미 방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정을 하차시킨다고 해서 복구되거나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며 결코 PPL 때문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부당한 이면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문도 보낸 사실이 없다. 은정의 소속사가 합의서라 주장하는 것은 은정 하차가 논의되고 있음을 알고 은정 소속사에서 먼저 원래 계약적보다 낮추겠으니 기계약된 기업 쪽의 손해배상도 감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지금 드라마 제작사 또 함은정 씨 측의 소속사 양측이 이렇게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최종 하차 결정은 결국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결정을 한 것이 맞나요? 예, 이에 대해서 제작사 측은 하차 결정은 제작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네. 티아라 사건이 계속 화제가 되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진이 모두 긴급 회의를 거친 후 하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은정 측이 하차 통보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BS와 제작사의 결정을 정식 통보했다. 은정을 배려해서 자진 하차 형식을 취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은정의 소속사에서 억지 주장을 언론과 각 협회에 퍼뜨렸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티아라를 둘러싼 여론이 아직 사실 좋지만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티아라가 컴백을 강행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몇몇 가요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티아라가 오는 9월 6일 케이블 채널 Mnet M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네. 이후 티아라가 지상파 3사의 음악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각 음악 프로그램 제작진은 티아라의 컴백설을 부인했는데요. 티아라의 컴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은 티아라 측이 제작진을 통해 컴백을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여전히 대중이 티아라 멤버들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몇몇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 여론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탈퇴한 전 멤버죠. 화영 씨가 티아라 사태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화영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오랜만에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화영은 함은정의 다섯 손가락 하차에 대해 은정 언니의 드라마 하차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다. 티아라 활동을 하면서 멤버들과 의견 차로 인해 대립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왕따설이 돌고 상황이 악화된 사실들에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화영은 지난 일은 잊고 이제 다시 웃는 얼굴로 서로를 응원하고 지내고 싶다. 티아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찾아주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화영 씨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대중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화영은 전적으로 피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티아라 멤버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화영을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화영의 발언이 티아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연결되진 않고 있는데요. 나머지 티아라 멤버들은 여전히 가해자라는 대중의 편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멤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티아라 멤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간의 침묵이 독이 됐다는 이러한 반응도 있습니다. 꾸준한 멤버들의 노력과 진심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